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리더 한토성입니다. 런투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박민지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과 성남 그리고 여기 용인에 있는 스마트 베뉴 체육관에서 레슨하고 있는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평상시에 이 단백질 보충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동 후에 이 더 단백으로 초코 맛으로 즐겨 먹고 있는데. 오, 감사합니다. 네. 편의점에서도 팔고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헬스 가기 전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초코 맛으로 저도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내돈내산 해서 먹던 브랜드에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쉬운 팀을 모시면 승리해도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패하더라도 최강팀을 모시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평소에 친분이 좋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친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민지 같은 경우에는 저 초등학교 때 운동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알았나? 그렇죠. 네. 한 동네? 네, 한 동네에 살았었고 그다음에 운동을 제가 3일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3일 후에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 화순에서 거의 남자로 따지면 뭐 불빛 친구? 불빛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생, 친동생, 네, 친동생이어가지고 이 참여 얘기를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친동생이랑 이런 재밌는 콘텐츠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이기면 어디에 나눔 활동 하시겠습니까? 박민혁 코치의 모교인 고등학교 광주에 있는 전대 사대부고 선수들에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후배들에게 먼저 한 말씀 쉬지도 못하고 배드민턴이라는 운동 하나를 바라보면서 고생하고 있을 선수들을 위해서 날 더운데 몸 다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저희 모교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지난 콘텐츠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직 충주공고와 충주 시청에 못 갔습니다. 이 제품이 저희가 승리를 못해서 이번 저희 팀의 승리의 제물로 제가 남매분을 해서 지난 콘텐츠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웃이 많아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후회 없는 경기 하고 나올 거고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멋진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 강산의 101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더 단백을 줄줄이 찾는 현상. Hey yo, what's up? 더 단단하게 채워주고 더 낮은 당으로 맛있는 더 담배. 대한민국을 채우는 단백질 음료 더 담배. 여기선 줄 안 서도 되네. 제가 혹시 중간에 많이 좋아하고 좀 괜찮아. 너무 많이 좋아해.
아니 또 누구지 알죠? 노란 신발. 오케이. 노란 신발. 노란 신발. 빨리. 했을 때 네. 떨렸죠. 살짝 긴장했는데 막고 나서 각성했어요. 아 오히려 그게 독이 됐구나. 네. 너무 무리하게 높이 뛰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파트너도 더 단백 먹고 뛰니까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는 아. 예상 스코어는 25대 무슨 말이야? 장난이고요. 하리가 우리 놀아? 장난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파악했어요.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안 움직일 거면 내가 이걸 왜 했겠어? 이거 왜 선물을 계속 했겠어? 관계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움직이죠. 했는데 구관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쉬어주세요. 이 게임이 딱 끝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할 것 같아. 이겼어. 제 민지한테 때리라고 남자한테 때려. 왜냐면은 민지가 계속 앞으로 두 올려가지고
인지가 커트하고 들어가면 제가 뒤에서 때리면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도죠. 남자한테 때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와! 민혁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즐거운 경기였고요. 생각보다 잘하셔서 놀랬고 한토성 선수는 단식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평소에 유튜브로만 챙겨보던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나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즐거운 경기 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낸다고 한 말씀 하시죠. 네. 초중고 광주에서 운동하다가 경기도로 올라와서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돼서 뭔가 찾아뵙고 후배들하고 경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요. 더운 날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집 짜야 됩니까? 한초성 우리 코치님에게 사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초중고 충주공고 우리 애기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사적으로도 엄청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실업팀에서도 한번 상대방으로 했었어요. 홈복으로. 내가 이겼죠. 네, 그때도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야, 꼭 이겨야겠다. 야, 이거 복수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4강에서 졌거든요. 아직도 뭐 운동도 안 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뭐 치는 거 이런 거랑 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민혁이는 와 생각보다 잘했어요. 와 여기서 백 쪽에서 와, 그거 나 못 때릴 줄 알았거든요. 역시 젊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승도 똑같은 스승님들한테 배워가지고 거의 폼도 비슷하고 아마 뭐 스타일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저 재밌었습니다. 네. 박민혁 코치님의 플레이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던 많은 제 주위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고 우리 원더우먼의 원탑이라는 칭호를 받는 박민희 코치님 역시 플레이를 봐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